안녕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출근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잘 보여. 요즘 클리니크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짠! 또 추구!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플러스라고 써있네요. 로션이 나왔습니다. 이거 유명하지 않나요? 예전에 샘플 한번 써본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샘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30ml예요. 다음은 록시땅 여기 있습니다. 짠! 저번에 컨디셔너가 나왔던 제품의 샴푸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안 써봤어요. 두 개가 아주 나란히 잘 있는데 이렇게 또 생겼네요. 오늘 수확이 조금 빵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샴푸와 로션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어라운드 니트 입었고 지금부터는 제가 겨울옷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돌려입기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팬츠에 컬러풀한 양말을 매치했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이래요. 영하 17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롱패딩을 입을까 하다가 숏패딩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털이 뽁실뽁실한 숏패딩이라서 엉덩이만 시렵지 따뜻한 옷이에요. 요거는 한 2, 3년 전에 자라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길지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아마 제일 두꺼운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털이 빵실빵실하게 있고 여기 목까지 채울 수도 있어서 겁나 따뜻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모자가 엄청나게 커서 얼굴이 다 가려져요.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모자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 마지막 안녕하세요. 기록 있으세요? 네. 번호 뒷자리요? 개봉해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건 아니겠지? 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오렌지 비비링 브라운이요? 네. 기록 있으세요? 네. 저 지점 말고 혹시 다른 데 기록 있으신 건가요? 네, 10번씩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가 와서 렌즈를 사갔는데 연어장 만들었다고 주고 갔어요. 오늘의 야식입니다. 냄새가 완전 진짜 밥도둑. 잊지 말고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얼음 소리가 나요. 살얼음. 난로 꺾고 대박이야. 역시 단골이 좋아. 아저씨가 날 알아보신 거지. 편의점에? 내가 맥주를 그냥 자연스럽게 담았어. 근데 25,000원인 거야, 담았는데.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3만원어치를 구매하시면 로고를 두 개 떼는 거야. 잠시만요. 옆구 다시 빡 가가지고. 두 개만 더 고르면 되니까. 지금 봤어? 오, 근데 이거를 원래는 구스 아일랜드로 3만원어치를 사야 된대. 이걸로만. 다른 거 그래가지고 이걸로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이게 3만원어치가 없지 않냐고 이제 창고에 있대. 대박이지? 너무 예뻐 이거. 그래서 원래 봉투 주세요 이랬는데 여기다 담아가시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신나게 담았어. 이거 봐. 오늘은 후반은 로제. 돌아와가지고. 오, 이거 여기 붙이는 스티커도 들어가 있어. 아! 최고야. 너무 귀여워, 심지어. 나 이 색깔 좋아해. 이거를 3만원어치 사야 돼요. 댓글에서 이게 알루미늄 캔을 안 좋다고 컵에 따라 마시라고. 오늘은 컵이랑 맥주랑 딱 맞아. 구스 아일랜드. 어디 한번 먹어볼까? 오, 엄청 두툼하게 따잉. 이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 오, 엄청 잘했다 얘. 맛있어. 되게 부드러운데? 친구 너무 잘 뒀다. 아, 이거 맥주 맛있다. 약간 여름 느낌이긴 하네. 트로피칼 이지 리프레싱 떡떡 구스. 왜? 혼자서도 말 좀 오빠한테 하는 거야. 아, 그래? 응, 대답 좀 해줘.
듣고 있잖아. 대답만 해. 말하지 말고. 그거 서울에서, 한국에서 만든 구스 아일랜드래. 그래? 응. 구스 아일랜드 브루 하우스가 있나 봐. 여기 강남에 있나 봐. 아! 나 여기 가봤네. 아, 나도 있어. 이거 이렇게 크니까 그때 같아, 오빠. 그 대만. 여기 이름 뭐였지? 한미식당? 진짜 맛있다. 나도 이거 만들어 볼까 봐, 오빠. 어떻게 생각해? 알았어. 볼드모트 코도 없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린더를 뜯어볼게요. 너무 잘 보여. 오늘은 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처비스틱이라고 써있고요. 이라고 써있고, 빛 때문에 잘 안 보여. 모이스처라이징 립 컬러밤. 립밤이고, 슈퍼 스트로베리 컬러입니다. 진짜 립밤이에요, 발색이. 좀 세게 해야지 나오는 거고. 괜찮다. 약간 쌩얼 느낌으로 쓰기 좋겠어요. 약간 핑크핑크빛. 이런 색 좋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입에 발랐을 때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 여기 식당, 여기 있어요. 짠! 어허, 아몬드 향 샤워 오일이 나왔네요. 이거 썼는데 진짜 하고 나면은 인간 견과류가 된 듯한 느낌이 나요. 되게 몸에서 고소한 냄새 나가지고 되게 막 킁킁킁 되더라고요. 오늘의 수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겨울용 바지라서 약간 두껍긴 한데 오늘도 영하권이라서 좀 추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롱패딩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하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플워치는 확실히 이거 필름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붙이면 티가 날까봐 붙이기 싫었는데 티도 안 나고 마음의 안정이 너무 커요. 막 이제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거든요. 춥긴 춥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제 한 시간째 히터를 계속 틀고 있는데도 공기가 따뜻해지질 않아요. 오늘 내일 그 리뷰 찍을 렌즈를 오늘 껴봤거든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드릴까요? 가격대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희 오신 적 있으세요? 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사람은요? 제공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첫 손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이고요. 오늘로써 김치 우동의 저주는 끝인 걸로. 아이고. 하, 해리포터를 어젯밤에 다 봐가지고 이제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생각도 안 해봤어. 경이로운 소문. 흥미로운 소문 여기까지 났지. 한 팀 정도는 다른 걸 먹어도 옷이니까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칩시다. 이제는 안 올 거야. 추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아빠 털어봐, 털어봐. 운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를 갈아 꼈는데 얘도 배터리가 없네요.
가격 침수해서 자기와 시켜. 야, 그 깜짝이야. 가능하세요. 5,000원이랑 1,000원 눌러주시고 사용하기 눌러주세요. 이쪽에 사인해주시고 도착하면은 이쪽으로 연락드릴게요. 저 포인트 쓰고 싶게 생겼어요? 나 뭐야? 그러게. 3연타야 3연타. 그래도 남자들은 좀 몸이 덜 늙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딱 30이 되자마자 술이 너무 안 받기 시작했어요. 뭐가 안 됐나요? 술 30이 넘자마자 이제 술 숙취가 막 장난 아니고. 근데 나보다 더 많이 먹은 주위의 남자 사람들은 아직도 잘 먹어. 그러니까 몸이 덜 늙는 것 같아. 억울해. 억울해요. 예전에 술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잠을 많이 자서 혼자서. 그런 건가? 근데 요즘은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부대껴서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것보다 더 큰 카트 있어. 그러니까 너비가 이만한 카트가 있어. 아 진짜 웃겨.